보세요. 엄청 신기할 겁니다. 자. 이상적인 직장인입니다. LCD 라이팅 태블릿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. Say goodbye to paper. Write without pen. 펜 없이 쓸 수 있다. One touch clear button. 한 번 터치해서 모든 거를 지울 수 있다. Saving paper up to 10만 장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. 근데 배터리가 10만 번 지울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건가 봐요. Lightweight and portable. 아, 가볍고 들고 다닐 수 있다. 종이에 안녕을 고한다. Erase 버튼, 지우는 버튼 있고 쓰는 공간 있고 이건 뭐 갈아 끼울 수 있는 배터리 있고 스타일러스 덕이 뭐야? D. 아무튼 여기 펜 꽂는 거 있고 스탠바이 버튼 이거를 락할 수도 있거든요. 안 지워지게 한번 사실 열어봤는데 다시 한번 짜잔 이렇습니다. 제가 여기 어디서 받은 거기 때문에 로고가 있어서 이건 좀 지웠고요. 아이패드처럼 생겼습니다. 아이패드는 아니죠. 빗반사가 있네.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뒷부분에 보면 펜이 있어요. 이게 가격이 제가 찾아보니까 한 만 원대인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.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건 락. 이렇게 하면 쓴 글자를 터치를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쓰면 됩니다.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콘텐츠는 추석 때 이렇게 쓸까? 이거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지워져요.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. 이 패드, LCD 패드의 어떤 단점이라면 이 글자가 생각보다 잘 보이는 듯 안 보여요. 그래서 좀 뭔가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 펜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다른 걸로 해도 되는군요. 아 이렇게 하니까 이 자꾸 여기 버튼이 눌러지기 때문에 이게 위쪽이 되는 게 맞네요. 이 패드의 단점은 약간 글자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안 보인다. 뭐 그래도 뭐 크게 보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. 가장 큰 단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. 이게 이렇게 글씨를 쓰고 이 점을 지우고 싶은데 이렇게 지울 수가 없고 무조건 한 번에만 다 지울 수 있다는 거. 이거를 만약에 잘못 썼을 경우에는 그냥 다 지워야 돼. 새로 시작해야 돼.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거 외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고 그냥 집에서 이것저것 끄적이고 뭐 오늘의 요리 오늘의 요리 어떻게 하면 또 안 써지네? 오늘의 요리 오늘의 요리는 아까 제가 먹었던 거는 나또 김치 현미, 밥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낫또를 섞고 김치를 잘게 썬 걸 섞어서 김에 싸먹는 거죠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별로 뭐 크게 뭐 리뷰할 건 없네요. 옆에 이렇게 생각하고 밑에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. 중국에서 만들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락을 이쪽에 락 버튼이 있는데 락을 걸고 이걸 눌러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. 이걸 풀고 이걸 지우면 지워지죠. 추석 때 해야 할 일을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.
시간이 어영부영 이렇게 지나가잖아요. 보면 첫 번째 일단 청소.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청소했어요. 손님들 오시기 때문에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참에 약간 홈투어 비디오를 찍어볼까 하다가 홈투어를 찍을 정도까 아 이거 지울 수가 없으니까 홈투어를 찍을 정도로까지는 아니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청소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청소할 게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막 묵은 먼지라든지 그런 안 보이는 부분까지 청소하려니까. 그리고 생각하는 건 영상을 편집을 많이 해요. 지금 핸드폰의 이 영상이 거의 풀이에요. 풀인데 이걸 컴퓨터로 못 옮기겠어요.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겨버리면 저는 PC로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핸드폰에 있는 동안 그 핸드폰 편집 그 iMovie 저는 쓰는데 그걸로 편집을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막 영상이 쌓여만 가니까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. 용량이 없어가지고 영상 좀 많이 편집하는 거 몇 개 목표 몇 개 하지? 10개? 10개 할 수 있을까? 10개 또 맘먹으면 하겠지만 제가 영상 뭐 고퀄로 또 올리는 것도 아니니까. 그 일본 영상이랑 대만 영상 아직 편집 못한 게 있어요. 솔직히 재미는 없는데 그냥 약간 나만의 목표 같은 거죠. 영상 올리고 세 번째는 그걸 해야 돼. 회사에서 책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. 올해 뭐 다섯, 여섯 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짧은 리뷰를 써야 돼요. 용량이 부족해서 이걸 말하다가 흐름이 끊겼어요. 청소 영상 책. 책 리뷰 이거 진짜 못할 것 같은데. 일단 다시 청소는 하고 있고 영상 편집해야 되고 책 리뷰해야 되고 리뷰라기보다는 아무튼 숙제 같은 거 홈워크 그리고 영화도 보고 싶고 드라마도 보고 싶지만 이렇게 보내 이렇게 영화 드라마 보면서 추석 보내면 난 좀 허무함이 남는 것 같아요. 그 외에 또 뭘 해야 되지? 아 옷!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여름 옷 좀 정리하고 가을 겨울 옷을 좀 꺼내놓고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버리기? 가방 같은 거 좀 정리해야 되는데 가방 이렇게 된 가방 있잖아요. 이렇게 한쪽으로만 매는 가방 이게 무슨 가방이지? 아무튼 이런 가방을 요즘 거의 매지를 않아요. 제가 허리도 안 좋고 그래서 배낭으로 만든 거 맸거든요. 배낭으로 그림 진짜 못 그린다. 만화가? 그림 막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림 배워보고 싶어요. 뭐 자꾸 주제가 지금 딴 데를 새고 있어. 추석 때 해야 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딸은 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으로 바꾸고 있어. 아 그리고 암송 해야 됩니다. 암송 숙제가 있어서 암송 해야 되고 성경 공부 예습도 해야 되고 이번 추석은 좀 경건하게 좀 말씀도 좀 읽고 하고 싶은데 과연 기도도 좀 하고 진짜 말씀과 기도가 베이직인데 되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베이직이 거의 빵. 아 이거의 또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. 막 쓰고 뭐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지워버렸어.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면 되돌리기가 되잖아요. 이렇게 다시 취소, 실행 취소. 실행 취소 버튼이 없는 게 진짜 단점이네요. 막 뭐 어떻게 하다가 막 그냥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뭐 잘못해서 이렇게 지워버렸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다시 써야 돼. 정말 슬픈 일이죠. 그림 같은 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패키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신 분이 있나 봐요. 멋있다.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되고 싶긴 한 그런 때는 언제 올런지. 추석 때 또 뭘 해야 하나요? 다시 볼까? 영상 편집이랑 청소랑 책 그거 숙제하는 거랑 암송이랑 성경 공부랑 옷 정리하는 거랑 또 뭐가 있지? 또 뭐가 있지? 뭔가 이렇게 적고 해야지 나중에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안 적고 그냥 하다 보면
시간만 가고 나. 사실 근데 또 막상 그렇게 길지도 않은 추석일지도 몰라요. 막상 짧죠, 지나가면. 아, 또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. 아무튼 이 정도, 다섯 가지. 영상, 청소, 쨍, 암송. 암송이랑 성경 이런 건 약간 같이 묶어서 옷. 한, 둘, 셋, 넷, 다섯. 이거 다섯 가지만 잘 해도 성공적인 추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네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면 잘 안 써질 때도 있어요. 봐봐, 이게 안 써지죠? 이렇게. 이상해. 안 써져. 안 써져. 이게 쓸 때는 배터리가 필요 없는데 지울 때만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배터리를 빼서 이거 단점 발견입니다. 이게 잘 안 빠져요. 어떻게 빼야 되는 거죠? 배터리를 가려면 뭔가 날카로운 물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한국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. 부기노트? 코리아 정보통신에서 만든 건가? 회사인데 중국에서 이거 생산을 하는 건가? 근데 이거 어떻게 뽑으란 말이지? 칼로 겨우 이렇게 뺐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돼 있어. 배터리를 빼고 한번 정말 써지는지. 정말 써지는지 한번. 써질까? 오, 정말 된다. 배터리를 뺐는데도 써지는군요. 근데 지워지는 게 안 된다고 했어요. 진짜 지워지는 거가 안 되네. 배터리가 없어도 써지는군요. 신기하다. 이게 배터리가 아니라 무슨 자석인가? 뭐 아무튼 그런... 모르겠습니다. 모르는 정보를 막 지워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배터리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. 배터리를 넣고 배터리를 꼽는 게 쉽지가 않아요. 우와. 지워지네요. 배터리가 없어도 쓸 수 있지만 지우는 거는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. 네, 이상적 직장이었습니다.